주물입수와 안녕하세요, 까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니까입니다. 네, 석소바이떼.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래에 있는 다섯 개 단어 읽어볼 거예요. 해보셨지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가겠습니다. 네. 동그라미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 거는 H 사운드라고 했습니다. 네. 종성에 있는 H 사운드는 하하하 이 초성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이거를 제대로 읽어주셨지요? 모두 다 어떻게 하나요? 쪼. 쪼. 쪼는 내려가다. 네. 여기 작아졌죠? 쪼. 내려가다. 이런 말입니다. 네.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사무실은 아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할 때 솜 쪼크라움. 솜 쪼크라움 이렇게 말하지요. 말 나온 김에 써보지요. 솜 쪼크라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쪼가 1그룹이니까 요 모음이 붙으면은 바로 1그룹 다시 모음표 찾아서 1그룹일 때 여기 있네요. 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시 쓰면은 제. 저는 이렇게 쓰네요. 실제로 제가 쓸 때도 제. 아이고 뭐가 안 써지네요. 여기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보시고 제 뭐뭐 할 줄 알다. 네, 할 줄 알다. 네. 할 줄 알아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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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까 여기 원어민이 옆에 있으니까 바로 물어볼게요. 네, 제 제가 물어볼까요? 제 피사 고래 때? 제 그냥 제 피사 고래. 제 피사 엉글레 때? 그냥 제 피사 엉글레. 다 할 줄 아나요? 엉글레라고 했는데 엉글레는 뭐냐면은 영어입니다. 그럼 모르는 거 물어볼까요? 제 피사 저번 때? 어쨌대. 네, 저번 어쨌대. 피사 얘기 말고 다른 것도 해볼게요. 제 할떡 때? 어쨌대. 할떡 뭐라고 했냐면은 할떡 이게 뭡니까? 수영하다. 수영하다. 그냥 어째. 그냥 어째. 이렇게 할 줄 알다, 할 줄 모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요거는요. 제가 좀 싫어하는 단어예요. 왜 싫어할까? 빨간색으로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빨간색도 아니라 칙칙하게 보라색 이렇게 쳐야 되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것만 보면은 로. 자, 로. 아니 요걸 보면은요 이 모음에서 두 번째 그룹의 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로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로띠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읽어요? 로떼. 롯데. 네, 롯데는 캄보디아, 한국말로 수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수레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마트 같은 데서 끌고 다니는 카트 이런 롯데라고 해요. 롯데. 자, 뜻은 수레인데 제가 왜 싫어하는지 아시겠지요? 변칙입니다. 네, 그냥 외우세요. 왜 그래요, 도대체? 네. 도대체 왜 그래요, 캄보디아 말? 네. 정말. 네. 외우는 건 맞네요. 네, 외워야 되지 이것도.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오에 동그라미가 두 개 붙은 이 모음은 발음을 그냥 외우세요. 네. 자, 저희는 이렇게 신나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보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하네요. 네. 그냥 외우세요. 네. 1그룹에 2그룹에 우어 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지요. 꺼는 당연히 1그룹이니까 이거는 꺼 이렇게 나옵니다. 꺼는 섬. 네.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섬 하나 해볼까요? 꺼롱. 이거 우리가 뭐라고 각본 없이 그냥 즉석에서 하는 건데 똑같이 꺼롱이 네. 생각이 났어요. 네.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여서 그런지 아름다운 섬이에요. 똑같은 섬을 생각해 내네요. 아름다운 섬 찾아볼까요? 우리 여러분들께 꺼롱의 모습을 바로 즉석 구글 검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꺼롱 가봤어요 혹시? 틀렸다. 틀렸대. 나도 안 가봤는데. 네, 자 잠깐 까니까 씨 얼굴 좀 가리고. 네. 자 여기가 꺼롱이에요. 아름답지요. 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고 싶어요. 정떠 때? 정떠네.
짱짱 클랑나 저도 많이 가보고 싶은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4는 2그룹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뿌어가 되지요. 뿌어 뿌어 뿌어의 뜻이 많아요. 뱀도 있고 배도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배. 배. 우리 신체에서 배를 나타내는 게 뿌어고 제가 방금 뱀도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스펠이 달라요. 네. 이렇게 됩니다. 뜻 아, 발음 똑같고요. 대신에 이거는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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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도 비슷해요. 배, 뱀. 그러네요. 한국어도 네. 비슷하네요. 배, 뱀. 사실 한국어에 배라는 말은 하나 또 있어요. 사실 배라는 말 알지요?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국어 시간이 아니지만 그냥 얘기 나누지요. 네. 배가 뚝. 뚝. 네. 뚝. 그리고 플라에 사리. 사리. 이건 과일 배. 네. 과일. 이거는 타는 배. 이렇게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를 동시에 배워봤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8개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뜻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스라. 연못. 말대야. 배구. 대야. 집. 쪼. 내려가다. 쟤. 할 줄 안다. 롯데. 술에. 꺼. 섬. 우. 배. 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시대명사 니와 누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여기 아랫부분 가리고 한국어로만 보면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거의 캄보디아어 배우는 첫날 배우는 니, 누. 누. 이것은 니. 저것은 누. 그런데 캄보디아 글자로 보면 조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니는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법칙 그대로지요. 하지만 요거는요 원래대로 읽으면은요 누가 아니라 누어. 누어 해야 되잖아요. 누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나요? 없어. 누어. 아 누어 이상해요? 이상해요. 누어. 네. 누어. 누. 그죠? 네,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 읽는 대로 읽히지 않는 변칙입니다. 니도요 구어체에서는 니가 아니라 니 이런 말들이 있게 해요. 네네. 그렇죠. 근데 표준어에서는 니 누구 원래 이거는 법칙대로 읽으면은 누어지만 그냥 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 사투리로 누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네요. 니는 구어체로 니어라고 한다고 하고요. 네. 자, 다음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증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도 새롭게 다음 시간에 옷도 갈아입고 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 플레이어.